힘드네, 가만히 있는 것. 갑자기 사랑이가 온다고? 내가 V하니까? 갑자기 사랑? 신사랑 뭐야, 너? 너 왜 이렇게 뚱해, 신사랑? 너 졸리구나? 사랑아, 너 졸리지? 신사랑 왜 갑자기 V하니까 왔어? 신사랑 신사랑 왜 가? 사랑아 사랑이는 저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활동하느라 집에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본가에 왔습니다. 아빠! 그거 조명 끄는 게 더 예쁜 것 같아. 고마워. 아빠랑 엄마가 지금 아빠랑 엄마랑 같이 차 타고 집에 왔어요.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좀 더 크게 내야 되나? 어때요? 소리 잘 들려요? 지금 좀 피곤해 보이죠? 그럴 수 있어. 왜냐면요, 저 오늘 6시부터 했거든요. 근데 비를 맞고 와가지고 이제 뭐지? 인기가요 산옥하고 MC하고 생방하고 그리고 강남 미미위 거기 행사 가서 비가 내리는데 비 선배님이랑 티파니 선배님이랑 막 보고 너무 신나서 같이 춤추고 막 즐기다가 저희 무대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너무 재밌어서 오랜만에 하는 야외 무대 너무 재밌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바닥 막 미끄러우니까 발에 힘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완전 기절 상태. 지금 완전 솔직히 화장도 아마 지금 다 번졌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비 맞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지만 왜 V를 켰냐. 오늘 1등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위치로 보러 왔습니다. 반겨줘요. 브이 켰는데 아무도 안 반겨줄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우리 집에 친척이 모으고 있대요. 대박이죠. 그래서 싹 씻고 그리고 친척 이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오면 못했던 수다를 떨고 그리고 내일 휴일이에요! 내일 쉬는 날! 뿌셔! 그래가지고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 봤던 드라마도 보고 집 왔으니까 편하게 보고 그리고 싹 씻고 자겠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자겠다. That's right. 내일 하루 종일 잘 거예요. 내일 하루 종일 잘 거예요. 아 근데 갈 데가 많아요. 병원 되게 아 지금 내일 스케줄 정리가 안 돼서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피부과도 가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막 여기도 뭐가 나고 해가지고 보이나? 커버를 했는데 확실히 화장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피부에 뭐가 올라오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아니 오늘 너무 신났잖아요. 오늘 진짜 신났어요. 오늘 진짜 솔직히 그게 그 뭐지? MC를 하다가 제가 받은 그 대본? 제가 받은 그 큐카드에는 1위가 누군지 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MC분들의 거에도 제가 봤을 때 안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재혜이가 1등인지 몰랐는데 머리가 안 굴러가나 봐요.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미안해요. 근데 아무튼 1위 할줄 솔직히 되게 반 약간 아 반반이겠거니 했어요. 근데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1위에서 믿지도 기분 좋았죠. 그리고 오늘 오늘 눈이 제가 오른쪽 왼쪽은 눈이 완전 다르나요? 보여요 눈? 이쪽이 완전 아침에는 진짜 많이 부었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이거는 아침엔 엄청 부었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어제? 어제는 아 그저께 진짜 많이 부었었고 어제 또 몸이 조금 부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심각하게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다래끼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막 아프지 아무 느낌 없어요. 아무 느낌 없는데 그냥 부었어요. 지금도 보면 쌍꺼풀이 엄청 두껍죠? 근데 요즘에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안업도 진짜 많이 차고 열도 엄청 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비타민도 잘 챙겨 먹는데 근데 진짜 제가 백신 2차 맞은 지 이제 2주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약간 그 후에도 와요? 백신 맞고 나서? 저도 백신 때문인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열이 확 올랐다가 진짜 하하 좀만 웃어도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랐었어. 근데 모르겠어 왜 그런지. 오늘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방전된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눈 뜨는 게 조금 네 괜찮아요. 걱정 마요. 근데 미찌 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그래서 집 도착하자마자 V를 켰습니다. 유나 오늘 뭐 했냐고요? 저 오늘 음악 방송하고 그리고 야외 무대 했어요. 뭐지? 나? 배터리가 없어. 미찌는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뭐 했어요? 미찌?
미치 뭐 했어요? 미치 뭐 했어? 아, 오늘 할일 하고 방송 다 챙겨봤다고? 매우 나이스한 대답이에요. 제가 딱 듣고 싶었던 대답. 있지 생각. 열심히 있지 응원했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저 진짜 어렸을 저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너 MC 하는 것도 봤대요. 잘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중학교 때 생각이 났대요. 중학교 때 제가 발표할 때 생각이 났대요. 제가 중학교 때도 발표할 때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MC 조금 아쉬웠어요. 맞죠? 왜냐면 오늘 되게 집중하고 싶었는데 약간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오늘 눈이 말썽이었어. 오늘 계속 안와 비쳐서 속상해 또. 근데 예쁘게 나온 것 같던데? 미찌가 예쁘다 하던데? MC 예쁘다 하던데 나한테? 그래서 만족. 뭐라고요? 마우이님께서 머릿결이 푸석푸석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 비 맞았단 말이에요. 비 맞고 말리지도 못하고 지금 미찌 보려고 내가 씻지도 않고 브이앱 켰는데 머릿결이 푸석푸석하다고 그럴 거야? 그럼 나 속상해. 예뻐요. 고마워요. 언니 내 댓글 보면 내 맘 알아줘. 제발. 이만! 닉네임이 이만이었어요. 에인젤님께서 유나 오늘 기분이 어때? Feel so good! 근데 Little bit tired? 왜냐면 오늘 몸 많이 움직이고 비 맞았어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저 진짜 너무 신났어요. 오늘 강남구청 강남구? 페스티벌을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오랜만에 야외 무대에서 하는 거라. 근데 너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이제 언택트 행사였잖아요. 언택트? 언택트. 언택트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언택트 행사라 사실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으로 봤을 텐데 저는 이제 실제로 스태프분들이랑 많은 분들이 앞에 계셨어요. 마스크 쓰시고. 근데 막 바람 불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야외 무대? 그래서 기분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 내가 이러려고 데뷔했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도 보는 내내 행복했어. 다이찌 님께서 공식 1위 미찌시네요. 고마워요. 다행이다. 보는 내내 행복했으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활동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활동기가 되게 미찌가 모르겠어요. 힘들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는 당연히 조금 지치고 어떨 땐 벅차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앨범을 준비한 만큼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활동기가 체력적으로는 약간 벅찰 수 있어요. 근데
와, 그 기분은 정말 좋아요. 우리 정말 있지 멤버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규 앨범 그래서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이번에. 그리고 저희가 자랑스러울 수 있게끔 우리 미찌들이 열심히 또 투표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막 투표하고 매니저님들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대기실에서 빨리 투표하세요 스태프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투표하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되게 제가 더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V를 킬 때마다 제 손톱을 궁금해하시네요. 손톱이 점점 길어요. 근데 안 불편해요 저는. 왜냐면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는데 제가 이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약간 어색해요. 근데 겨울에는 이게 없어져요. 인조네일이 없어져요. 겨울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자연 손톱으로 아니다 시상식이 있는데 그러면 아마 손톱을 해야 될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머리 염색 색깔 추천해 주세요 유나야. 저는 연두색 추천할게요. 아니면 지금 제 눈동자색? 렌즈색? 약간 이런 애쉬 연두? 연두랑 애쉬랑 섞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난 당신의 목소리를 사랑해. 나는 미찌를 사랑해. 이거 읽어야 돼. 저도 읽어주세요. 1일 차인데 제발요. 유유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하아아님 안녕. 아무튼 오늘 제가 1위 겸 야외 무대를 정말 오랜만에 한 겸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V를 켜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와 봤는데 댓글이 찾아와 봤는데 미찌는 좋죠. 제가 V하면 뺨을 잡고 윙크 뺨을 잡고 이것도 읽어야 돼. 언니 제 댓글 읽어주세요. 언니가 기분이 좋았다니 미찌도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예지중심님. 공식 1기 미찌야. 고마워요. 저도 아무튼 케이든야 사랑해. 우리마 사랑해. 아무튼 제가 신윤하는 신이다님 크크크크 내 댓글도 읽어줘. 안녕 난 미찌. 티번님께서 히히 오늘 피곤한 거 아는데 브이라이브 사실 기다렸어. 왠지 할 것 같아서. 이제는 진짜 입자랄이 됐네요 우리 미찌가. 유자랄? 제발 나에게 인사를 해주세요. 문주 안녕. 헬로. 아무튼 제가 이렇게 V를 켜봤는데 언니 나도 어머 너무 많은데 읽고 다 읽고 싶은데 정말. 오늘 공연 콘서트 같았어요. 아 진짜 저희 콘서트 언제예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첫 콘서트인 만큼 저는 진짜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온라인 말고. 온라인이어도 사실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왕 하는 첫 콘서트 저는 오프라인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 우리 미찌들이 체리아님께서 알겠습니다.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하게 하고 자겠습니다. 오늘 반신욕도 하고 잘 겁니다. 걱정 마세요, 미찌. 오프콘에서 링 흔들고 싶어. 아, 우리 응원 링 진짜 이쁜데. 보여줘야 하는데. 그거 원격으로 하면 막 레인보우도 있고 진짜 이쁜데. 그거 보고 싶다. 그럼 진짜 눈물 나겠다. 그럼 예전에도 엄청 리안이 너무 마음 몽글몽글해져요 벌써. 아무튼 우리 미찌들 옆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응원님 먼지 쌓이는 중. 먼지 잘 닦아줘요. 먼지 쌓이지 않게. 벌써 11시 반이네요. 이제는 자야 할 시간. 유나 내 삶의 행복이야. 고마워요. 나도 미찌가 내 삶의 행복이에요. 이찌는 제 삶의 거의 전부이죠. 거의 이찌는 내 전부야 라고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찌는 나에게 제일 큰 존재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찌를 하는 데 있어서 미찌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정말 지켜봐줘서 고맙고 또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실 지켜봐주는 것도 힘이 나지만 저는 저희가 어떤 무대를 꾸려나갈 때 뭔가 되게 그냥 믿고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찌한테 감사합니다. 발을 보여달라고요? 발 안... 야! 안 돼, 부끄러워.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미찌도 너무 고생 많았을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와서 되게 하루가 우중충했을 텐데 그래도 오늘도 힘내서 본인 위치에서 또 이찌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찌 지켜봐주고 또 무대하는 것도 다 봐줬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찌도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 안녕. 캡처 타임 한번 끝낼까요? 캡처 타임 뭐 할까요? 미찌 보고 싶은 걸로. 두 손을 프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각도를 잡고 그리고 캡처 타임 뭐예요 저? 캡처타임 저 뭐예요? 볼콕 큐티 사랑이랑 같이? 이거는 챌린지인데 사랑이가 과연 뭘까 나한테. 토끼 해달라고요? 캡처해주세요. 사랑에 데려오라고? 너무 어려워. 기다려봐요. 사랑 내가 대박인 거 보실까요? 신사랑 간식 신사랑 간식 여기 간식
앞에서 네 아빠 아빠 나 던져주라 한 번만 사람들이 사랑이랑 캡처하래 받을 수 있어 나이스 성간식 신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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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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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냄새 여기 찌롱 간식 간식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응 사랑 간식 됐다. 사랑아 내가 널 한 번만 안을게 진짜 미안해 기다려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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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다 사랑 나 냄새 캡쳐 자 먹어요 아이고 잘했죠 캡쳐했어요? 캡쳐했어? 나 엄청 어렵게 했는데 뭘 또 쳐다봐 신사랑 너 진짜 간식 깊게 몰라 더 달라고? 야, 야. 사랑아 언니랑 브이 끝내자. 속상해요 저 옛날에 사랑 뭘 봐 너 간식밖에 모르면서 넌 내가 오라면 오지도 않으면서 너 지금 더 달라고 애교 부리냐? 뭘 봐 야 뭘 봐 너 왜 자꾸 서성걸 간식 와 얘 앉는 거 보소 와 와 간식 달라고 앉는 거 봤어요? 와 사랑아 너 진짜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아유 착해 우리 사랑이 아유 착해 우리 사랑이 사랑이 밀당 대박이죠. 제가 진짜 사랑이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저 진짜 약간 서운한 게요. 제가 며칠 집에 없었잖아요. 며칠이 뭐야. 집에 많이 안 오니까 사랑이가 이제 저 취급 안 해요. 맨날 잠잘 때는 엄마 품에서 안기는 사진 내가 찍은 엄마가 찍어서 단톡방에 보낸 거 다 봤는데 엄마가 부르면 가면서 아빠가 불러도 가면서 맨날 엄마 아빠 자고 있으면 그 옆에서 같이 자면서 아무튼 미찌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간식 냄새 안녕 어 저 이제 잘 자 소명아 안녕